무대에 대한 감상평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케이윌 씨는 무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립을 했어요. 일어나야겠던데요? 그래요? 예. 네. 일단 너무 아니 생각하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일어나졌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생각했으면 못 일어났을 그러니까요.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너무 좋아.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남성 사성부의 이 화성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일단 취향 저격이기도 했고요. 뒤로 네. 갈수록은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블렌딩이라고 하죠. 이렇게 목소리의 조화가 이거 뭐 라이브라고 믿기지 못할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네,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. 중간에 선거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? 예, 네, 그 일어난 다음에는 이걸 언제 앉아요? 앉아야 되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노래가 얼마나 길지 몰라서 중간에 앉아도 이상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와, 근데 근데 끝까지 예. 서 있는 제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. 예. 맞아요. 어색하지 않았어요. 아니 이게 약간 뭔가 모를 내 안에 있던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누군가. 뭔지 알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있잖아요. 소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계속 네. 저도 모르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게 오늘의 피날레인가?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저는 처제 세 명인데 다 포르테 디 콰트롬 전 좋아하고 처제가? 자모님 차이월은 공연도 갔다 오셨고 온 가족이 왜 좋았는지 오늘 알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한국말 노래 들으며 감동받기가 쉽지 않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저한테 외국말이니까. 근데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오늘 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이거 박효신 씨가 보겠죠? 무조건 보겠죠. 네, 했으면 좋겠습니다. 효신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너무 궁금하고 네. 초대 우승팀의 파워를 정말 유감없이 보여주셨고요. 저는 그냥 가장 놀라웠던 건 이제 여기 다 이걸 목격하신 거잖아요. 분명히 물리적으로 4명인데 우리가 지금 들은 소리는 4명이 아닌 소리가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에너지 바로 포르테 디 꽈트로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.